근데 머스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2년에 우리는 최고의 선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얼라이언스가 필요 없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치킨게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스크가 했던 말이 바로 파멸적 경쟁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isruptive Competition. 파멸할 때까지 경쟁하자 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멸적 경쟁의 첫 희생선사가 한진해운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잖아요. 유럽 선사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첫 빠따가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해운이든 물류든 택배든 이런 거를 정확히 비판하고 말하려면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 상태를 보고 평가할 때는 오류가 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릴게요. 30년 전에 제가 물류회사에 있을 때 머스크 라인하고 하퍼크로이드를 다 거래를 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제 무역을 담당을 했으니까 부산항에서 함부르크항까지 며칠 걸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33일 걸렸습니다. 잘 보세요. 30여 년 전에 함부르크에서 부산항까지 33일. 지금 며칠 걸립니까? 45일 걸려요. 아니, 배가 빨라졌는데, 배는 빨라졌어요. 분명히 시속이. 근데 왜 2주일 더 걸리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원가 절감이에요.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선사 얘네들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왜? 로 스티밍, 저속 운항. 왜 연료 절감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원가 절감해서 돈 벌어야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선사의 전략은 매출이 안 오르면 원가를 줄여라. 매출은 때려짓는 거야. 24,000원 뒤에 그랬죠. 그래서 막 왕창 실어달라면 코로나 때 돈 번 거예요. 그러나 물량이 없으면 그게 안 됐죠. 그럼 물량이 없는데 뭐 배를 어떻게 채울 거야. 그걸 소속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속률이요. 오늘 내가 뉴스 보니까 10편까지 했던가? 저 10편 뉴스 내서 보니까 소속률이 뭐 보통 90% 막 이러더라고요. 그 오션 네트워크시죠? 거긴가? 그래서 이 소속률이라는 게 아까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소속률. 그래서 여기 있네. 이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요. 지난 4분기에 걔네들은 3분기라고 그래. 왜냐면 일본은 3월 달부터 1년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3분기가 10월에서 12월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4분기라고 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소속률이요. 북미가 94%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TU가 100TU 중에 94TU가 채워지는 거야. 매번. 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KTX를 탔는데 60개 속이 있는데 꽉 차는 거지. 94%가 돈 벌지.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90%. 그러니까 이 소속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소속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얘네들이 늦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KTX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정해진 정류장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타도 떠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그렇잖아. 비행기가 사람이 이게 300석인데 30분밖에 예약을 안 해서 그럼 그냥 가야 돼.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잖아. 예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속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HMM이든 대한항공이든 KTX든 소속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속률이 바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렇죠? BEP라고 그러지. 이게 관련된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소속률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배가 늦게 간다 이거지.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 화주죠. 수출화주가 아니 내가 인바운드 수입하는 사람이야. 아니 33년 만에 오면 얼마나 좋아. 빨리 와서 통관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니 45일 걸려. 아, 홍해 사태 때문에 6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저 희망봉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게 약 일주일에서 10일 걸려요. 그러면은 33일 걸리던 게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직접 증인이잖아요. 그럼 33일 옛날 때로 걸리던 게 지금 45일 걸려. 근데 이나마 홍해 사태 때문에 55일, 60일이 걸린다면은 두 배가 걸리는 겁니다. 30년 전보다. 아니, 30년보다 배가 엄청 빨라지고 좋아졌는데 두 배 걸린다? 누가 나쁘게 해요? 이거는 소비자는 몰라요. 화주자는 모릅니다. 선사는 알겠지.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야? 피해는 바로 화주입니다. 화주가 피해보는 거 국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매번 해온 이거 방송할 때마다 왜 선사들을 비판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선사들이 이익을 보면 화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근데 이 윈윈을 하면 되는데 윈윈이 안 되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지. 약간씩 양보하면 되는데 약간 좀 덜 먹고. 그렇죠? 그럼 덜 손해 보면 되잖아. 근데 왕창 먹고 손해 보고. 그러면 이것을 수입해다가 유통하면 국민이 사 먹잖아. 국민이 물건을 사야 되잖아. 그럼 국민들 손해 보는 거야. 그럼 국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전 산업이 수십 개인데 이 산업 중에 해운 산업만 잘 되나? 해운 산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산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만약에 물에 빠진 걸 건져라 그러면 모든 산업을 건져야 돼? 해운 산업을 건져야 돼? 아니, 극단적으로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치성을 확보하는 게 하파크로이드가 이번에 재미니에서 얘기한 게 바로 지속가능한 신뢰성이다. 품질이다. 서비스 품질. 여러분들 보세요. 해운이 뭡니까? 해운이. 두 가지예요. 운임 싸게 주고 가격 경쟁력이죠. 그 다음에 품질. 품질이 뭐예요? 바로 요즘 리드타임, 납기. 그렇죠? 이 운송시간. 항상 그러고요. 이거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업은 다 두 가지야. 가격과 품질. 그렇죠? 건설도 그렇잖아. 아파트를 가격 싸게 짓고 좋게 짓고. 근데 가격 비싸고 뭐 막 철근도 안 넣고 이래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재민이가 그런 그 탈탄소 넷자로에 대한 철학이 비슷했다. 두 번째는 정의성 확보. 이걸 위해서 허벤스쿡으로 가겠다. 그럼 허벤스쿡으로 가면은 트랜지트 타임이 줄어든다. 정의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의성이 저기 머스크가 1위였어요 옛날에.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위가 저기 머스크인가? 2위가 저기더라고. 에버그린이더라고. 이 의외로. 대만이. 우리나라 애체면 처음 밑에 있어요. 제가, 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애체면이 고객을 생각을 안 하나? 왜냐면요. 선사랑 똑같은 거야. 조건이. 머스크, MSC, 코스코, CMA, 코스코. 그렇죠? 하파크로이드. 이게 1, 2, 3, 4, 5죠? 그 다음에 6위가 저기 오션, 7위가 에버그린, 8위가 H&M, 9위가 양밍, 10위가 짐 아닙니까? 11위가 완화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여건이야. 근데 왜 H&M이 정성이 낮아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세배가지고 남들보다 더 배가 세거잖아. 그러면 이건 반성해야 돼요. 그거는 고객을 고려 안 한다는 거지. 고객이 누굽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현기차, 포스코, 한타, 금호, 한화, 효성, 10대 와주 뿐이 아니라 30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무역이, 제가 무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석사까지 무역 했지 않습니까? 박사는 물려. 그런데 이 무역이 우리나라가 30만 개예요. 30만 개가 큽니까? 해운회사 한 100개가 큽니까? 그러면 30만 개의 편익, 30만 개의 커스트, 30만 개의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윈윈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선박회사가 어려울 때 화주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죠? 시황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실어주고 도와주고, 운임도 좀 제대로 주고, 또 시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볼 때는 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역협회나 HMM이 뭐 포스코가 작은 중소 화주들한테 손복을 막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생이 뭐예요? ESG잖아요. ESG. Environment.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Social. 사회적 책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사회 책임을 하는 거지. 그래서 ESG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은행들이.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유럽은행은요. 배를 건조할 때요. 뭘 부르는지 아세요? 얘네가 탈탄소로 하는가? 가버넌스가 좋은가? 소셜 책임을 다하는가? 이거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벌써. 우리나라?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얘가 갚을 수 있나? 담보 있나? 그러니까 선박금융이 안 되는 거야, 한국은. 여러분들, 한국이 왜 선박금융이 안 됩니까? 아, 이거 빌려줬다가 말아먹는데, 그러면 회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쵸? 선박금융, 펀드.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왜 안 해? 뭐, 아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주저하냐, 이거지.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유럽은요, 원래 손목금융이 많이 발달했어요, 은행들이.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이런데. 근데 걔네들이 요새 손 뗀다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그 선박금융이 일로 온 거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이쪽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이건 뭘 뜻해요? 리스크를 이제 아시아 쪽에서 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좀 똘똘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라이언스 대세가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하박그로이드가 디얼라이언스를 탈퇴하면서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HMM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MM이 가는 방향은 선택을 해야 돼요. 디얼라이언스에 남을 거냐? 남으면 찌그러졌잖아. 11.5%. 그러면은 이걸 키워야 됐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선사를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인 건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짐, 그죠? 10이잖아요. 짐이 비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탑10 중에 유일하게 얼라이언스가 없는 데가 짐의 짐, 짐. ZIM. 그 이스라엘 선사잖아요. 이번에 홍해사 때문에 이제 고초를 겪겠죠. 그래서 이 짐을 끌어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완아이, 중국에, 대만에. 여기 대만에 3대 선사가 있어요. 에버그린, 양민, 완아이.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HM 밖에 없잖아. 큰 거. 그러면 대만을 합치면은 우리보다 두 배예요. 우리가 대만을 이길 수 없는 거지. 결국은 이 짐이나 완아이를 끌어들여서 디얼라이언스를 보충해도 안 돼. 그래도 부족해. 그렇죠? 그러면 이 HMM이 다른 온라인에서 갖다 붙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방법은 오션에 가는 거야. 근데 오션에서 안 받아주지. 왜 29.3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CBER 폐지하는 게 말이죠. 항로별로 점유율이 30%가 넘으면 안 돼요. 폐쳐야 돼.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합집산이 있는 거예요. 합종연횡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HMM이 오션에 가긴 내가 볼 때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재민이는 안 돼요. 왜? 재민이는 철학과 탈탄소와 정직성 이걸 맞아야 돼. 이거를 HMM이면 안 돼요. 싫어해 일단. 일단 머스크나 저기 합박에서 HMM은 내가 볼 때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합박그로이드가 지난번 HMM 매각 때 예비 투자 때 탈락해버렸잖아요. 탈락의 이유가 웃겨요. 아니 국제 입찰을 해놓고 나서 9조를 썼다는 거 아니야. 할인은 6조 4천억, 동원은 6조 2천억. 근데 9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떨어뜨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업은행과 해준공이 아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다.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발전에 기여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한 거야. 정성적으로. 멋대로. 아니 여러분들 모든 입찰이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심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자문도 많이 하고 심사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 평가사가 보면은 가격이 뭐 30점 뭐 정성적이 70점 또 어떤 데는 50대 50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래요. 아니 하퍼그로이드가 뭘 잘못됐지? 아니 거버넌스 우수하고 최고의 그 좋은 회사인데 거기서 이걸 운영을 잘 하겠다는데, 그리고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콘소시엄으로 인수해서 견제를, 지분도 나눠갖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을 텐데, 함부르크 시라든지, 저기, 그 하박그로이드 사례처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탈락. 그러면은 함부르크, 하박그로이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꺾꺾거니 이제 하박그로이드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겁니다. 표시는 안 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재민이 코아프레션에 가긴 또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MSC야. 근데 MSC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세계 1위가 어디야?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20년간 1위를 했어요. 최근에 바뀐 거죠. 근데 머스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2년에 우리는 최고의 선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얼라이언스가 필요 없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치킨 게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스크가 했던 말이 바로 파멸적 경쟁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isruptive competition. 파멸할 때까지 경쟁하자. 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멸적 경쟁의 첫 희생 선사가 한진해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유럽 선사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첫 빠따가 한진해운이다 이거예요. 왜? 가버넌스 엉망이었죠.
재벌 오너가 했죠. 더군다나 최은영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죽은 뒤에 경영한답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음을 듣지도 않고 혼자 막 했죠. 그래가지고 장경선 해가지고 말아먹었죠. 한진해운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팩트를. 팩트가 뭔지 아세요? 한진해운이 2017년 2월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기 전에 무려 6, 7년 동안에 배를 한쪽도 건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해운회사의 본질은 뭐야? 배를 건조하고 빌리고 해야 되는데 건조를 안 한 거야. 6, 7년 동안에 돈 번 거로. 그리고 빌린 거야 계속. 왜 빌리는 게 좋거든. 용선료가 쌀 줄 알고. 근데 웬걸? 용선료가 저기 이제 저기 뭐야 쌀 줄 알고 알고 보니까 10년을 계약을 한 거야. 용선 계약을. 근데 용선료가 막 팍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용선 잘못한 거지. 남들은 그냥 싼 값에 가는데 혼자만 10년 비싸게 가는 거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한진해운이 망하기 전에 용선료가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였습니다. 1조. 2016년에. 그 다음에 2017년에 2조를 내야 돼. 그러면 2년 동안 3조를 내야 돼. 아, 3조가 있어요. 300억도 없는데. 근데 이런 팩트를 알아야 돼요. 뭐 정부가 망하겠다는, 뭐, 최순실이 어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물론 일부의 영향은 있겠지. 뭐, 올림픽 어쩌고. 그거는 이제 일부고. 팩트는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천주가, 선박회사가 배도 6, 7년 동안 건조 안 하고 날로 먹었다? 남들은 열심히 배 건조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2012년에 머스크가, 얼라이언스 필요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래서 파멸치 경쟁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첫 빠따가 한진해운이었어요. 두 번째 빠따가 현대상선이었어요. 근데 현대상선이 살아남았죠. 왜? 정부가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지. 왜? 부채 비율이 현대상선이 약간 높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이 얼마였던 거 아세요? 제가 그때 이제 통화물류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국제물류 강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한진해운이 1000%, 현대상선이 1200% 높았어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이쪽이 망해야 돼. 현대상선이. 근데 왜 이쪽이 망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칼럼에서도 그러고.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이라는 걸출한 분이 모든 걸 포기했잖아. 내려놨잖아요. 내려놨으니까 망할 수 없는 거야. 국가가 살린 겁니다. 내려놨잖아. 교육권을. 한진해운이 끝까지 붙었고 끝까지 해보려다가 악수를 둔 거 아니에요. 파산한 거야. 그때 한진해운이 인수된 게 아니에요. 공중분해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기업이 대우자동차가 망해가지고 GM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건설이 망해서 뭐가 됐다 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진해운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굉장히 슬픈 겁니다. 이게 인수되면은 다행인 게 이건 없어졌다. 없어진 거 뭐야.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다 이거지. 한진닷컴 홈페이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노하우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 세계 6위 7위를 구가하던 한진해운이 결국은 이 얼라이언스의 애체명이 MSC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왜? MSC가 지금 저기 마켓시어가 19.8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 가능해요. 그리고 굳이 2.8%를 들어온다? 19.8이 있어, 내가. 근데 2.8을 해서 같이 가자.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그렇죠?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MSC가 집라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왜? 같은 유럽이잖아. 원래 유럽은 유럽끼리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전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요. 끼리끼리 합쳐요. 끼리끼리. 예전에 말이죠. 제가 저기 S대에서 MBA 할 때 교수님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도하 라운드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WTO 그냥 도하 라운드 그 협상할 때 정부 공무원들이 영어가 안 되고 법을 모르니까 따라가 자문을 갔대요.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유럽 애들은요,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은 그 전날, 회의하기 전날 밤에 지네끼리 파티하고 밥 먹으면서 다 협상해서 다 끝낸대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우리끼리 밥 먹고 영어도 못하고 혼자 쭈삐쭈삐 하다가 그 다음날 회의되면 다 결정돼 있대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거기 이제 그 공식 그 교수니까 자문 다니고 유명한 분이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TV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분이네. 그래서 그분 책도 내가 무슨 통상법인데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에서 내가 공감을 했어요. 아, 이게
세계 질서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왜 네이토, 그쵸? 뭐 미국, 뭐 이런 호주, 캐나다 유저들이 끈끈하잖아요. 다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나라지만은 약간 경계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EU가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 때문에 EU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거든요. 보세요. 자동차 산업. 우리가 거기 벤츠, 볼보, 스캐니어, BMW, 폭스바겐 얼마나 많아. 그렇죠? 거기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포르쉐, 페라리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기차가 막 눌러가지고 막 세계 점유율이 싫어하는 거야. 거기다가 반도체 다 이제 뺏겼잖아요. 조선? 옛날에 조선이 컸어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그 모스크의 오덴샤라는 그런 데, 또 독일의 쿠센 쿠리프 있죠. 철강산업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다 뺏어갔잖아, 한중일이. 그다음에 전자 다 뺏어갔죠. 옛날에 필립슨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이 보는, 유럽 경제인들이 보는 한국은 사실상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뒤로는 상당히 저거 잘 안 되길 바라는 거지. 뭐 솔까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HMM도 그런데 이렇게 끼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장벽, 배리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